오늘 수요 예배는 주께서 내게 때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열두 제자 가운데 무려 다섯 명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벳세다라는 지역에 사는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이 다섯 명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왕 제자를 뽑을 거면 갈릴리 바닷가 베세다가 아니라 그 당시 주류임에서도 중심부가 되었던 저 대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최고의 학벌과 실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면 되는데 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오부 출신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대신은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질그릇 같은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형편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 빠지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더 확신 가지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절대제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237 살릴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은 부른받은 후에 순교의 자리에 서기까지 오직의 삶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으면서 일평생을 증인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여운의 가족들도 이러한 영적 뚝심을 가지고 삶 오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우서는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한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늙은 노사도가 되어서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쓴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1차 투옥된 로마 감옥은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 같은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사람들이 왕래하고 접견도 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복음 활동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방된 이후에 다시 2차로 투옥된 그 감옥은 굉장히 춥고 습한 지하의 땅굴을 파서 만든 지하 땅굴 감옥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고 그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도 오늘 바울처럼 중요한 시간들을 가지고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받을 응답의 시간은 바로 홀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난 혼자다. 난 힘이 없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100% 사탄에게 속은 생각입니다. 거꾸로 보면 홀로 있는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이요. 가장 진실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고 답답함 속에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잘 풀릴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붙잡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막히고,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진실되게 바라보면서, 나의 정확한 영적 현주소가 어딘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적 바탕들, 무엇이 각인되어 있고,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고, 무엇이 잘못 각인되어 있고, 이런 나의 영적 바탕을 정확히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이요, 가장 절대적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랩몬트들 바야흐로 지금 뭐 가을의 절정이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끝없이 푸르고 상가들은 어떻습니까? 가을빛으로 완전히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만 지금 묶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찬 바람도 슬슬 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첫눈이 오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들컥 크리스마스까지 찾아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옆구리가 시리다는 거죠. 옆구리가 허전하다는 겁니다. 빠져나간 갈비뼈의 그한 자리가 굉장히 진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바로 외롭고 쓸쓸한 시즌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혼자 홀로 있는 시간에 마음이 너무 허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복음을 누리고 혼자 있을 때 임누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솔로들을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제대로 누려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짝을 붙여줘도 그 사람과 함께 위드, 원리스, 임누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혼자 있을 때못 누리는데 같이 붙여놓으면 제대로 누리겠습니까? 근데 우린 자꾸 혼자만 있으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복음도 놓치고 임마누엘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상태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나중에 좋은 짝을 만나고 싶거든, 좋은 배필을 만나고 싶거든, 혼자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중요한 것을 찾고 중요한 것을 누리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세 가지 시간으로 여러분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치유의 시간입니다. 1차 투옥과는 달리 2차 투옥 때는 바울이 주로 혼자 있었습니다. 1차 투옥 때는 거의 집이기, 감옥이 아니라 거의 집 형태였기 때문에 사람도 만나고 왕래하고 접견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투옥은 달라요. 저 지하 땅굴 깊은 지하 감옥 속에 갇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우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가 버렸다. 그리고 그리스계와 디도도 다 각자의 길로 가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우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게도니아와 온 아시아를 다니면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시절에 함께했던 모든 제자, 동력자들이 지금 곁에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쓸쓸하게 외롭게 느껴진다는 거죠. 주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주로 우리는 환경 때문에, 주로 우리는 일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 보니까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사람으로부터의 배신과 상처와 버려짐과 외로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로 고통받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확실한 전략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섭섭마귀를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사역해 보고 경험해 보니까 제일 무서운 마귀는요, 섭섭마귀입니다. 이 섭섭마귀가 딱 들어가 버리면 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원망합니다. 증오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분노까지 갑니다. 분노.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는 거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워 죽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요. 그리스는 온데간데없고, 복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내 감정, 오직 내 자존심, 그것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한테 큰 상처를 준그 나쁜 사람, 그 나쁜 놈. 바울은 혼자 떨어져 있는 이 외로운 감옥에서 가장 먼저 치유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사람의 위로 따뜻한 말 한마디 물론 필요하지만 일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 치유 바로 복음 치유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치유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주께서 내 옆에 그 위치를 정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잠깐 내 곁에 서 계신 게 아니라 아예 내 옆에 고정적으로 완전히 말뚝을 박아서 24시간 나를 밀착케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내 곁에 서서란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렇죠? 사람이 내 아픈 거 알아주고, 내 힘든 거 알아주고, 예, 솔직히 좀 힘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요, 얼마 못 갑니다. 내 마음을 사람이 심지어 가족이 100%다 이해하고 알아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보살피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 감정의 상처,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 그리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나를 낙심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연약함들,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아시고, 나를 살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홀로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재와 조주, 모든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의 각오와 나의 상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실패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치유하시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는 시간, 두 번째는 회복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버림받은 외로운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근본과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데는 방법과 전략과 비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일본의 아주 오래된 우동 맛집 소개하는 걸저 TV로 봤습니다. 이 우동 일본의 이 맛집이요. 3대째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자신 3대째 대를 이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뭐 우동을 무슨 3대째 그 아무것도 아닌 우동을. 근데요, 아닙니다. 현지인들을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최소 1시간 길면 2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 우동 한 그릇 먹겠다고. 겉으로 보면 별거 없어요. 면 삶아서 국물 부어가지고 마지막에 계란 노른자 하나 딱 띄우면 끝. 보니까 5분,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걸 제가 TV로 보면서요. 저게 무슨 1시간, 2시간 줄 서서 먹을 우동이냐고. 내데 우리 집에서 그런 거 100그릇도 만들 수 있겠다고. 무슨 저게 맛집 우동이냐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면을 삶는 남다른 온도의 비밀이 있어요. 아주 쫄깃하지도 않고, 아주 퍼지지도 않고, 가장 적절한 입맛에 딱 맞는 면발. 그리고 남다른 육수를 내는 깊은 비밀. 그리고 활용 전점으로 계란 노른자를 탁 띄우는 거예요. 마치 제가 먹어본 것처럼 얘기하죠. 다들 식사하시고 오셨죠? 예, 가시면서또막 우동 한 그릇. 예, 그런 싸구려 우동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과 본질과 근본에 가장 충실한 우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아무리 연구하고 막 따라하려고 흉내내도 절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집을. 코로나 이후로 홀로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랩몬트들, 또 애들이 많은 집은 정반대죠. 뭐 우리 애기 엄마들은 보니까요. 애들 학교 다 이제 가고 나서 혼자 있게 좀 여유 있게 향긋한 커피 한잔 내려가지고 그 커피 한잔 마시는 게 꿈만 같은 시간이 될 정도로. 혼자 있는 홀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찾고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진 약 9개월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멈춰진 시간들이에요. 학생들은 학교와 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9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피 같은 수많은 경제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9개월한 시간 동안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은요, 원래 대학 캠퍼스에 막 입학한 새내기 1학년들은요, 아마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잃어버린 만큼 다시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시간표로 삼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되찾고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런 회복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는 시간 세 번째는 참된 주인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오늘 바울은 인생 마지막 시간에 저 칙칙한 지하 감옥에서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인생의 끝자락에 지금 바울은 서 있습니다. 담에색에서 회심한 이후에 오직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평생을 전도자로, 전도자로 달려왔지만 그러한 자기의 일생의 마지막에 남은 것은 제자들과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그리고 버려짐, 그리고 막막한 감옥생활만이 남아있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 되면 거의 시험 들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스스로 무너져버립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내려놨습니다. 오늘 사도의 16, 16절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잘 나갈 때는 딱 옆에 붙어 있다가 바울이 이제 끝났다는 거지. 이제 바울 이제 볼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등 돌리고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나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치와 바울의 경력 정도면 얼마든지 한소리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다 보내가지고 자신을 어필하고 도움을 얼마든지 요청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신의 모든 주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나에게 진짜 힘이 되고 진짜 능력이 되고 나의 영원한 배경과 발판이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쌓아올린 경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도의 스 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권리, 자기 주장합니다 내가 그래도 한게 있는데 감히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냐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왜 사람들과 왜 부딪히고 왜 갈등하고 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전부 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정 살리고 싶습니까? 정말 내 자녀와 내 남편 살리고 싶습니까? 내가 있는 직장과 지역과 현장 정말 살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장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 모든 주장, 지금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지금까지 한게 있는데, 내가 우리 직장에서 차장이고 부장이고 과장인데, 내가 교회에서 사역자고 중직자인데, 그럼 여러분이 그 가정, 그 직장, 그 현장, 여러분이 다 책임지고 다 치유하고 다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현장에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끼어드는 거예요 내가 끼어들어요 내가 월권해가지고 내 기준대로 내 방식대로 막 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월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뭔데? 내가 뭔데? 여러분 끼어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에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끼어들어서 내 주장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부터 내 주장, 내 권리 과감하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리고 싶다 라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들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 뜻대로 술술 풀릴 때. 응답과 역사가 막 일어날 때는요. 마치 내가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좀뭐 있는 것처럼 사탄이 나를 완전히 하나님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비행기에 막 태워, 태워서 띄웁니다, 나를. 거기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정확한 영적 실체, 나의 정확한 영적 정체성을 단한 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나는 한게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복음 빼버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기죽이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 빼버리면 그리스도 빼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보고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실력, 배경, 학벌, 재능, 지식? 사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코도 숨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역 모든 것에 참된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리 보고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착각,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뭔가를 꼭 열심히 해야만이 응답받고 승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수와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발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땅을,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땅을, 언제 차지할지도 모르는 그 땅을 오래전부터 그 가난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적 신앙생활은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주일이죠. 우리나라 재계의 거목이자 삼성그룹의 회장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6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죠. 사실 병상이라 하기에는 이미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베일에 가려져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살아 있는 거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사망이 선언됐습니다. 주식 재산만 약 18억 원이 넘습니다. 그외 부동산, 기타, 재산 다 합치면요, 23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 23조 원은요, 얼마큼 큰 금액인지 우리 몰라요. 23억은 알겠는데, 23조 원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지. 보니까 서울시민, 천만 서울시민, 약 10년치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만 이번에 10조 원을 냅니다. 세금만. 근데 죽음 앞에서는, 그 삼성의 최첨단 기술로도, 그 최첨단의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6년 동안 살려보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몸부림 쳤겠습니까? 자신이 이룬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업적들, 그거 다 두고 빈손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 심판과 지옥의 형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중요한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디모데우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료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어린 양을 제단의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직전에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해서. 순교의 재단에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죽음 자체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한 산재물로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무려 16만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 8천 킬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교통도 도로도 완전히 엉망인 상태인데 혼자서 지구를 무려 네 바퀴나 돌았습니다. 그만큼 일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전도자의 여정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남은 2020년 이제 두 달밖에 없습니다. 2020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코로나 시대의 격변기였지만,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2020년, 여러분은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눈은 2021년도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간표를 미리 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남은 순교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영혼의 시간까지 바라보면서 감옥이라는 가장 힘든 현장 속에서 오늘 바울은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다가오는 2021년을 미리 보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리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 언약 정리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리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영적 콘텐츠가 있다는 거죠. 뭐로 볼 겁니까? 우리가 뭐 무당처럼 뭐 점을 칩니까? 뭘 미, 미래를 봅니까? 뭘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말씀. 그게 말씀 정리를 하는 거죠. 올한해 우리 뇌미아 8장 10절을 통해서, 뇌미아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면서 여호와 인하여 기뻐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응답. 이 원단 말씀 속에서 매 주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이번 주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인대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신 전체의 중요한 세계복음마의 메시지들, 이 모든 말씀들을 한번 돌아보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중요한 흐름과 중요한 방향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만큼 중요한 응답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정리의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 응답하신 것은 결국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겉으로 보면 현장이 다 막히고 현장에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기회처럼 역발상 거꾸로 본다는 거죠. 코로나니까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할 거야. 찾아가는 거 싫어할 거야. 연락하는 거 싫어할 거야. 복음 말하면, 그리스도 얘기하면,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질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야. 그 전부 다 내가 만든 프레임입니다. 내가 만든 나의 틀입니다. 실제 갈급한 사람들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내제풀에 복음 전하는 거 아마 저 사람 싫어할 거야. 안 들을 거야. 초대교회는 전부 다 비대면 현장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예수 이름 말하면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사형 당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오히려 더 많은 삼천제자, 오천제자, 가는 곳마다 말씀운동, 생명운동, 영접운동, 오히려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버려져 있었던 많은 빈 곳들과 빈 현장들,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마주치게 될 그런 질병과 재앙의 현장들을 새롭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에 빛을 비춰야 될 중요한 현장들이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담 메시지 결론에서 목사님이 지금은 순교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이 음성이 저에게 굉장히 큰 파장으로 밀려왔습니다. 한 주간 내내 내 자신에게 부딪혀왔습니다.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전도할 때다. 아니,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요? 모든 사회 구조가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에게 전도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상황에 안 맞는 메시지입니까? 시대에 안 맞는 메시지입니까? 그럼 성경이 틀린 겁니까? 그 음성이 저에게 너무나 크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 지금은 전도할 때다.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고,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전도할 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막, 좀 고민하고 갈등해서 그런 하나님이 제가 너무 막 안타깝고 불쌍해 보였는지 그 주간에 화요일 날세가족신방을 하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 교회 에 등록했다가 바로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새가족 사주 교육 1주만 받고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서 다락방으로 케어받고 또 온라인 예배 쭉 드리면서 아주 잘 자란 세가족이었죠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 제목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 얘기하느냐. 목사님 이번 주에 개업, 식당 개업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개업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있다고. 우리 남편. 이 남편이 불교 골수 집안 출신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 자기도 막 뭐, 뭐, 교회 가라고. 아내 교회 가. 당신 가라고, 가라고. 근데 다 좋은데 막, 어, 그 멀리 서울까지 집 일산이니까 뭐, 4 50분 걸려서 그 멀리 서울까지는 갈 필요 있냐 아, 어쨌든 가라고. 자기도 이제 뭐 되면 자기도 갈 수도 있다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팔 팔목에 있는 염주 이거 다 버리고 막. 뭐죠? 시간표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개업 예배 드릴 때 남편 초청해서 그 남편 함께 예배 드리고 복음 듣게 해 달라고. 그 세가족인가 당연히 그런 기도 제목 낼 수가 있죠. 또 그런 기도 제목 많이 우리가 봤잖아요. 그 물론 저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마음 한구석에 아유, 뭐 그냥 되겠나? 근데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원래 금요일날 예배드린다 했는데, 목요일날 개업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남편이 참석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기도응답 받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게 금요일날 가서 식당에 갔는데요. 남편 딱 앉아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두손 잡고 같이 영접하고. 우리의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간에 또 하나님 제가 너무 막 이것 때문에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이게 막 내게 너무 부딪혀 오니까 너무 불쌍했는지 그 주간에 또 장례 예배를 또 하나 주셨어요. 장례 예배가 좋긴 좋은데 새벽 4시에 저 파주에 가서 발인 예배를 드려요. 새벽 4시면요, 여러분, 새벽 2시 40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이거 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laughs> 그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한숨도 못 잤어요. 10시에 일어나고, 11시에 눈 뜨고, 12시에 또눈 깨고, 1시에 눈 뜨고, 결국 안 자고 왔습니다, 이게. 근데 그 집사님 가문이요. 제가 새벽에 바린예배 드리기 전날 밤에, 전날, 그 전날에는요.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천도제, 천도교를 믿나봐요. 천도제로 막 와가지고 막 푸닥거리하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막 깽가리 치고 막. 그 영정사진 밑에 유리해보니까 노란 부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상관 안 하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복음 선포하고. 그 형제들이 다 복음 듣고, 그 중에 어릴 때 교회 다녔던 형제들이 다 예수 영접하고. 그나서 저희는 이제 발인예배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발인예배 끝나고 화장터 가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또 고향 그 선산에, 산에다 이제 매장한다고 이제 또그 집사님이 내려갔더라고요. 그 여러분 사무제라고 거의 제사 지내는 겁니다. 상 차려놓고 막그 무덤 앞에서. 제가 옛날에 그때 그, 그런 곳에도 예배 드리러 가봤거든요. 근데 그 사무제 제사 지내는 그 곳에서요. 형제들이 완전 흑암이 다 꺾여버린 거예요. 전부 다 온순해 가지고 장례 예배 때막 너무 좋았고, 막 장례 예배가 이렇고 저렇고 장례 예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서 그 무슨 마음인지 참 모르겠네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새벽에 예배 한 분밖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아까 광고에도 나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저서 염려 아웃. 그 우리. 8개 대교구에서 이거 이제 한 권씩 가정마다 전달하는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보니까 한 1,500권 정도 전달.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합치면 거의 한 2,000권 정도 전달되지 않았을까. 뭐 저희 대교구에서도 한 수백권을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갔던 어떤 집사님은요. 그거 가니까요. 이분이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제책 이제 전달하고 나니까 갑자기 가방에서 막 봉투를 한 대여섯 개 꺼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봉투나 자세히 보니까요. 창립 33주년 기념 감사 예배, 11조 뭐 구역 예배, 또 구역 식구들이 낸 11조 원금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분이 제 집이 멀고, 이제 교회 서, 셔틀이 없으니까 이제 예배를 이제 못 드리고 있었던, 그건 헌금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다 모아놓은 거 심지어 창립 33주년 기념 예배까지. 그한주 벌써 지났는데, 2주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염려아웃을 들고 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반기고 더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연결 안 됐던 사람, 연락 안 됐던 사람들이 다 연락이 되고 교구로 지역으로 시스템이 연결되고. 우린 자꾸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생각을 조금만 전환하면 됩니다. 내 고정관념, 내 편견 버리면 됩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하는 것이 바로 응답 정리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옛날에 응답었을 때는 이 찬송 부른데 얼마나 신경질해 나든지. 아니 받은 응답이 있어야지 세어 보지. 샛나란 말은 무슨 말이 최소한 두세개 돼야지 세어 보잖아요. 받은 응답이 꼴랑 하나. 그뭘 세봅니까? 다 아는 건데 그 받은 복을 세어 보라는 거예요. 세어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크신복을 그 네가 알게 된다. 난 응답이 별로 없다. 나 응답 별로 받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 주시는 것을 모르고 있고 못 찾고 있고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린 자꾸 안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리하고 현장들을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많은 응답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응답들이 더 나아가서 2021년도에 중요한 방향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발판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시간들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절대 시간을 가지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때 주로 보니까요, 월초 아니면 월말이더라고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짜고 하는 짜는 순서대로 하는데 주로 수요일에 보면 거의 월초 아니면 거의 월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자꾸 시간에 대해서 시간표에 대해서 많은 묵상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저에게 많은 은혜와 응답들과 기도 제목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까요? 남은 2020년 그냥 이 흐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지금까지 흘러온 대로,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그렇게 마무리할 건지, 아니면 남은 시간,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응답, 영적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영적 발판을 준비할 것인지, 선택과 도전은 100%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 42.195km입니다. 이제 결승점이 눈앞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가장 필요한 시간표가 뭘까요? 스퍼트라는 게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35km에서 38km 사이에 전력 질주한다는 거죠. 이때 메달의 색깔이 결정되고 순위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이때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이때 뒤쳐지느냐 메달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그게 스퍼트입니다. 그래서 막반 스퍼트라고 합니다. 전력 질주. 오늘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고 배신하고 홀로 남겨진 그 외로운 감옥에서 그 홀로의 시간 속에서 일평생 전도와 성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중요한 역사와 응답을 미리 보고 중요한 정리의 시간을 오늘 바울이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오면서 달려오느라고. 지금쯤이면 이제 조금 힘이 떨어지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짝 그냥 포기할까? 그냥 대충 뭐 이제 다 됐는데 뭐 2020년 다 됐는데 뭐이 그냥 뭐 가지 뭐아뭘 귀찮게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그 시간 앞에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돕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포기하지 말고 오직 언약 붙잡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시되 오늘 디무대우소 사장 마지막 끝절이 22절입니다. 그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가 이한 해가 끝나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